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구포역에서 하구뚝까지 극기운동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거는 제가 강서에 그 유채밭을 보러 왔다가 유채꽃이 아주 완전히 안 핀 상태고, 그래서 그거는 그만 기본 좀 촬영만 하고, 그래서 주변에 이래 보니까 구포역에서 제가 삼락생태공원을 지나서 하구뚝까지 그렇게 걸어보려고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낙동강 횡단 수반교인데요. 지금 물금에서 취수한 물이 지금 일로관을 통해서 지금 서부산 쪽으로 이제 넘어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쪽에 동부산 쪽에 있는 해동 수원지 물이 좀 좋은 거니까 그쪽은 동부산 쪽에 하는 것 같고, 이쪽은 서부산 쪽에 공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하구뚝 내려가겠습니다. 풀밭이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쫙 잔디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잔디도 되어 있고, 또 풀도 있는데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낙동강 변을 걸어보겠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꽃도 좋지만 이렇게 잔디가 쫙 있는 것도 또 좋네요. 공원처럼. 예, 넓은 또요 물이 있고, 예. 해동호처럼 깨끗한 물은 아니지만, 그 비해서 그래도 물이 있고, 그래도 이런 길을 다시 걷게 되니까 또 약간 색다른 맛을 줍니다. 자, 일로 직접 여기서 일로 강변으로 가도 됩니다. 예, 그럼 강변으로 가겠습니다. 이쪽으로 돌아서. 요즘 무슨 펜스를 딱 쳐놓고 병 돌게 되어 있고, 일단 좀 건너가 보겠습니다. 여기 건너가서, 예, 내려가 보겠습니다. 수강교 주차장. 예, 수강교 앞에 낙동강 횡단 수강교 주차장입니다. 예, 자, 저는 지금 일단 한 직진해 보겠습니다. 일로 가도 되는데. 예, 갈매길 추천 코스입니다. 예, 갈매길 추천 코스. 일로 가라 이 말입니다. 예, 갈매길 추천 코스입니다. 갈매길. 야, 은국 농산물 도매시장 지나던데 하다니. 야, 하다니까 너무 머네 보니까. 야, 이게 너무 머네. 그럼 이게 어디서 제가 빠져야 되나 한번 보자. 생태고 삼탁 생태 지금 현재가 요어디 있는 것 같은데. 여 삼다 와서 구표 여기까지 걸어서 여 삼다 가시 아 여기까지 왔네요. 아, 그러면 낙동강 생태공원 들어가고 사상역으로 빠져야 되겠네. 너무 저까지 너무 기네요. 한번 써 보자. 아, 사상역을 오늘 사상역으로 빠져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요 도로 남락 생태공원으로 들어가는 건 좋은데, 들어가서 요 사상역으로 빠질 예정입니다. 지금 저 밑으로 너무 깁니다. 지금 영국농산물시장 7점 몇 킬로 됐는데, 야, 너무 깁니다. 그러면 지금 삼락생태공원으로 해서 제가 사상역으로 오늘 빠질 생각입니다. 예, 오늘 사상역으로 빠지겠습니다. 자, 어제 많이 걸었습니다. 오늘도 속보로 걸었기 때문에.
사상전까지 일단 갈매길 추천 코스로 걷습니다. 예, 뭐 잔디가 쫙 나 있고요. 예, 보기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걷기 운동하기. 이건 또 매연도 적습니다. 예, 예, 갈매길 지금 사상역 삼락공원 예, 여기 지나서 예, 여기 지나겠습니다. 갈매길 따라서 쭉 걷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 인쇄소 오후에 가야 되고요. 예, 그래 그렇습니다. 아, 저는 삼락생태공원을 걷고 있습니다. 아, 이제 저 전번에 겨울에 왔을 때 하고 영 다릅니다. 녹색으로 쫙 좀 다 돼 있고요. 예. 오늘 집에 갈 때 짜짜로니 한 100개 사가겠습니다. 짜짜로니, 예. 한 100개 사갈 예정입니다. 비둘기들이 여기다 먹이를 던져놓은 것입니다. 예, 그쪽에다 막 비둘기들이, 예, 뭐, 이제 밭에다 던져놓은 것 같습니다. 해동호보다 강폭이 좀 예, 더 넓은 것도 있고, 해동호보다 강폭은 최고는 아니지만도 예, 해동호보다 지금 강폭은 예, 낙동강이 차가 짠디게 들어오네. 차가 짠디에 들어오나? 차가 짠디에 들어올 수 있는가? 못 들어올 것 같아, 차는. 여기 길 다 생겼네, 이거 지금. 아, 저 차 들어왔네요. 짠디가 쫙 나 있고요. 간혹 막 풀은 나 있어도 짠디가 나와 있고, 나무들이 군데군데 서가 있고, 예, 전체가 지금 공원입니다. 생태공원. 예, 여름에 이제 비가 오면 또 여기가 또 다 덮이게 예, 되겠죠. 아, 멋있습니다. 삼락생태공원. 아, 예. 자, 저는 삼락생태공원을 걷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갈 때가 또 새로운 갈대가 또 다시 솟아 오릅니다. 예. 아, 예, 낚시하시네요. 예, 낚시하십니다. 예, 낚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낚시 좀 되는가, 예? 저 잡았네. 와. 미꾸라지입니까? 아, 피리. 아, 피리 같은 거다. 아, 예, 예. 아, 저거야. 잔잔한 고기네. 미꾸라지? 미꾸라지 비슷하게 생겼는데.
미꾸라지 같은데, 진짜. 아, 미꾸라지 맞네. 와, 미꾸라지가 낚시로 잡히네. 미꾸라지가 잡힌 게 아니고 미꾸라지가 입감이라. 그렇네. 와, 그럼 선생님, 대어 놀이인데, 대어에. 와, 이거 막 그런 놀이인데. 아, 미끼입니다. 아, 미꾸라지. 아, 전에 말 들었습니다. 그, 저, 바다에 할 때도 미꾸라지를 한다고 있었거든요. 우리, 저, 줄낚시 할때 보면. 예, 아, 야. 큰 고기 잡았, 예, 선생님, 잘하십시오. 예, 갑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미꾸라지, 예. 미꾸라지, 그, 저, 줄낚시 할 때도 바다 고기 잡아서 미꾸라지를 끼고 가면은 고기 큰거 잡힌다 했어요. 우리 옛날에. 배 낚시 할 때, 바다. 예, 기억 나는 미꾸라지 잡았다니, 아이고. 예, 미꾸라지 한 건데, 먹이 큰 거. 그, 큰 고기 팍 잡아먹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이제 걸어갑니다. 오늘 제가 사상적으로 빠질 겁니다. 사상적으로 빠집니다. 자, 야, 삼락생태공원. 예, 이제 삼락생태공원에 이제 진입합니다. 여기가 삼락생태공원입니다. 예, 삼락생태공원입니다. 아, 걷기 운동 좋습니다. 예, 정말 걷기 운동. 하루에 3시간, 전 3시간 걸으시라고, 2-3시간인데 3시간 걸으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우리 명주 나비요, 여기가, 예, 생태. 이거 지금, 자, 이거 나비들이 이제 애벌레들하고 이런 키우고 있고, 이것은 나비들이 이제 번식하죠. 나비 공장. 나비 같은 게막 날, 벌 같은 것도 날아다니게 됩니다. 벌. 벌이 지금 우리나라 모자라거든요. 벌. 벌통 같은 거좀 놔두고. 예,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전체가 삼락생태공원입니다. 전체가 생태공원입니다. 수강교 있고, 갈매기 추천 코스, 가족공원 있고요. 예, 가족공원 있고, 해니치, 예, 여기입니다. 해니치.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전 여기로 돌아가고, 여기로 사상역으로 빠질 생각입니다. 예. 아, 요, 전문 일로 갔는데, 아, 오늘 일로 한번 돌아볼까? 아, 오늘, 야, 일로 그대로, 오늘은 일로 가보겠습니다. 예. 국제식품, 제가 이제 그거 나오는데, 이제, 그, 저, 그걸로 수강기로 들어갔는데, 국제식품 있습니다. 예, 사상 3kg에 놨죠. 예, 3kg. 예, 사상 3kg입니다. 예. 예, 여기로 이제 갑니다. 사상까지. 아, 요, 이게 나중에 다, 이게, 밑에 풀이 다 돋아 올라와야 되는데, 예, 요 밑에 아직까지 좀더 있어요. 이건, 예. 갈대들이 지금, 예. 지금 이건 이제 밑에서 이제 살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갈대들. 양쪽 딱 나무들이 예, 양쪽으로 딱 서가 있고 그 사이로 길이
쫙 나와 있습니다. 이정파가 뭐라 적어놨는가 보겠습니다. 삼락생태공원이라 적어놨고, 여기가 일로도 이제 한번 갈 수 있다 이 말인데, 강나루길, 강나루길, 강나루길입니다. 여기가 강나루길이고, 부드나무 숲길 왼쪽이고, 일도 그대로 가 있습니다. 그대로 가겠습니다. 작년에 피던 그 갈대들이 아직 그대로 있고요. 이제 저 사이로 새 삭시 또 돌겠죠. 지금 파릇파릇 보입니다. 비가 한번 더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길가에는 좀 햇빛이 많이 비치는 데는 낫습니다. 나 있습니다. 아, 지금 안에 이제 한포 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늘이 이제 지다 보니까 안 난 건데, 이제 햇빛 많이 받는 데는 벌써 갈대들이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길가로는. 예. 또 가을 되면 저런 빗자루 만드는 것처럼 수북이 장관을 이루겠죠. 예. 오른쪽은 버드나무 숲길 같은데, 아, 이쪽이 버드나무 숲길이고, 버드나무 숲길. 이 오른쪽이 버드나무 숲길인데, 왼편에는 아닌데. 아, 이리는 강둘레길이고, 예, 강둘레길. 그리고 버드나무 길, 각동강 50m. 인라인 연습장. 아, 일단 저 일로 가보겠습니다. 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길에 좀 덜 댕기니까 사람들이, 잔디가 길에까지 나와 있습니다. 좀 덜 댕기니까. 역시 잔디가 침범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번에 겨울에 왔을 때, 겨울에 되게 새파랗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일로 쭉 가는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예, 광활한 갈대밭.
이게 버터나무인데, 이게 버터나무입니다. 버터나무 그냥 막 꼽으면 사는 건데.
석탄강이 50m 된 50m 돼 있고 축구장에 수간교 있고 원두막 강둘레길 갈매길은 직진이고 강나루길 삼락 생태공원 국공장 중앙광장 계류장 전망대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것도 멋집니다. 겨울에 많이 다 살아 있었습니다. 이게 풀들이 저 옛날에 저 본 적 있었습니다. 저 건물 높다란 거 저기 저기 뭐 강 건너 같아요. 강 건너 같아요. 저기 예, 강 건너. 걸어 오시는 분들이 아까 저 맨발로 오시는 분만 따라오고 있고 여기는 밀림을 연상케 합니다. 밀림 그리고 중간에 이제 억새가 없는 곳에서는 지금 나옵니다. 억새가 지금 예 억새풀이 나옵니다. 나오고 이제 햇빛을 많이 보는데 억새 자기들끼리 그늘이 있어서 안 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햇빛 보는 데 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삼락 상태공원 강나루길 계류장 전망대 강둘레길 낙동강 삼락지 생태원 자전거 대회에서 중앙광장 1450m 올라가야 되고 예, 중앙광장 쭉 올라가면 되고 예, 좀 더 가볼까. 계류장 전망대 아, 여기 어딘가, 예, 일단, 여기 처음 가는데, 여기는 처음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예, 축구장, 일라인, 낙동강 축구장, 예, 아, 이게 잘못됐네. 표시가 축구장 저 앞인데, 앞에 건데. 그렇지, 아, 맞네. 아, 낙동강 오십니다. 아, 낙동. 예, 맞습니다. 일단, 갈매길은 막기는 많은데, 저도 이제 더 갈까, 안 갈까, 아이고, 못 됐다. 아, 예, 제가 처음 여기 봤을 때만 너무 좋더라고, 옛날에, 제가 겨울에. 처음 여기 봤을 때. 어, 여기 여기도 계시네. 쑥캐는 것 같습니다. 아하, 갈대 크다. 갈대 큽니다. 갈대 뭐, 이제 큽니다, 여기는.
아, 이제 나무숲이 뚜끈해지네요. 나무숲이 뚜끈해지면서 좀 가보겠습니다. 뭐가 있는지. 아, 이거 이제 생태공원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갈매길이 생태공원이 딱 끝났고, 응국농산물 도매시장. 아, 도매, 응국농산물 도매시장. 이렇게 되어 있고, 삼다가 IC 되어 있고, 응국 도매시장 일로 가네? 어디까지 온 거야? 맹꽁이, 어떻게 맹꽁이 이렇게 있었는데? 아, 현의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앙광장 여기고, 저기 삼덕 생태, 여기 경진철이 있고, 아, 경진철 여기 있으면 사상역 맞겠네. 경진철로 쓰러 가진다. 아, 여기까지 와야 되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먼저 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연꽃단지하고 지금 상계주 꽃단지 있고, 꽃단지도 있네. 사상역에 내려서 여기 와야 되겠네. 꽃단지. 예, 꽃단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꽃단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건 한참 더 가야 되니까, 저 앞으로 더 가야 됩니다. 수성 레포츠 타운 국제식품 2.7기 수성 레포츠 타운. 아, 여기 바닷가네. 이제 조금 더 나가보겠습니다. 좀 더 나가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처음 가는 길입니다. 예, 갈매길 밖으로 이제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갈매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가보겠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사모님,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말고, 예, 출발은 예. 출발은 예. 예. 사상. 아니요, 저는 한시나 갔어요. 그, 사상, 일로 더 내려가는 거 맞죠? 예, 더 내려가야 예, 되죠? 1m 내려가신대요. 사상.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자. 뭐 길로 잡으려고 이러는데. 그 요건 제가 이제 강변이 이제 처음 온 겁니다, 제가. 예. 아, 요 강변 막 계속 오고 싶었는데. 자, 여기 이제 강 마지막입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아, 이리도 길이 좀 나 있고요. 이리 좀 길이 나 있습니다. 아, 이리 길이 나 있네요. 여기 이제 강변입니다. 이제 마지막 강변입니다. 예, 저는 이제 낙동강 강변까지 왔습니다. 여기. 예, 강 끝까지 왔습니다, 이게. 예, 삼덕공원 지나서, 전 여기 한번 오고 싶어갖고, 지대가, 여기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가 있습니다. 별도로 뚝 같은 거, 요는, 혹시 그, 요는 자연스럽게 되어가 있습니다. 예. 예, 강변입니다. 자, 이 길로 가보겠습니다. 요, 이제, 강을 바라다 보면 옆에, 이 길로 가보겠습니다. 제 생각엔 저 밑에, 이제 저 다리가 아마 그, 저 다리가, 그 경전철 다리 같아요. 예, 경전선천이 그 어디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러니까 거기 사상, 아, 경전철 맞네요. 자, 경전철이 저 멀리 가고 있습니다. 예, 경전철이, 예, 경전철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기 이제, 예, 그거 가면 사상이다, 이 말입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제 걸어가겠습니다. 이제 이쪽으로, 아,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완전 지금 강 옆입니다. 예, 오늘 바람 좀 보니까 이제 파도가 있습니다. 파도로 강에도 이래, 철벅철벅 합니다. 이건 제가 처음으로 찍어 보는 곳입니다. 모래가 더 보드라운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예, 더 보드라워 보입니다. 바닥에는 이제 자전거가 지금 당기는 길도 있고요. 오늘은 이제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이제 며칠 비가 안 왔기 때문에 여기가 바싹 말라 있습니다. 구포에서 사상까지도 그리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아따야, 아파트. 여기 막 경자 중간에 사상에서 사상 주변으로 여기 사상 가까워지니까 점점 아파트 단지가 커졌다가, 예, 그렇습니다. 여기 막 단지 경자가 많습니다. 여기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사상 다음에.
단지가 예, 자 있습니다. 아, 예, 바로 옆에 물입니다. 아, 바로 물입니다. 어, 그 돌망 같은 거로 이렇게 막아 놨습니다. 돌에다가, 망에다가 돌을 엿어 이렇게 옆에다가 탁탁 쥐어 놨습니다. 네, 휩쓸리게 하지 말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동안 정말로, 오면서 해마다, 예. 돌을 담아서 이제 양쪽 이렇게 가에다 막아 놨습니다. 예, 돌을 담아서. 아, 여기까지네. 자, 여기까지 촬영을, 강변. 예, 강변도로까지, 강변도로 하겠습니다. 강변도로까지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시 촬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